구름기차와 함께 달린 협곡. 기차가 구름을 헤치고 문화산을 건너면 너무 귀여워요. 간이역의 추억을 안고 다시 계속되는 저의 여정. 오늘은 초록이 눈부신 지구 반대편의 여름 숲에서 햇살처럼 살아가는 가족을 만나고요. 자연의 캔버스, 오르노칼 능선에 그려진 무지개를 찾아갑니다. 동화 속 한 페이지에 들어온 듯 알록달록한 자연과 사람들이 말을 거는 곳.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풍경 속으로 갑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여정은 어느덧 중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지 못한 이 땅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은 남미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무지갯빛산과 그 아래 마을들을 지나서 여행자의 발길이 닿기 힘든 산촌 이루야로 향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다 보면 각 지방마다 전혀 다른 그곳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서부는 당장 눈 감아도 뚜렷하게 떠오르는 강렬한 붉은빛과 거칠고 메마른 흙먼지로 기억되는 땅인데요. 지금 저는 이 땅의 색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엘 오르노칼로 입장했어요. 오, 멋있다. 아, 말을 못 잊게 하네요. 우마우아카 마을에서 30분 남짓 달려왔을 뿐인데 눈앞에는 마치 인간계를 벗어난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14가지 색깔의 산이라 불리는 오르노칼 산맥. 흰색은 석회암, 붉은색은 점토와 철, 노란색은 황이 함유된 사암 등 서로 다른 성분을 가진 지층들이 긴긴 시간 겹치고 겹쳐져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의 나이가 약 100만 년. 감히 가늠할 수조차도 없는 세월의 무게 앞에서 여행자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산이 있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산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산은 어떤 시간을 살았기에 저토록 화려한 나이테를 가지게 됐을까요? 길이만 150km에 달하는 오르노칼은 마치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처럼 풍경 안에 그린 듯 있습니다. 해발 4,000m가 훌쩍 넘는 곳이지만 저 말고도 많은 여행자들이 이 앞에서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It's a wonderful view. Yeah. And how do you know each other? We just met in a bus. Yeah, in the bus. In the bus. Yeah. Yeah. Tour bus. No, just a bus. Just a bus. An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view? Yeah, well, like I mean the most colorful, yeah. definitely. Most colorful and most interesting shape. Mm-hmm. You know, it looks like a shark's tooth or something like that sort of shape. Like a saw. 세미아가 이든 날아가리미다.
I cry a little bit. Stendhal syndrome. That cry of happiness. And what did you feel? I just thought, who made this? Pachamama. Pachamama. Drink a beer, you have to pour out a little bit for Pachamama. That's what you do when you drink a beer. Meaning a huge sacrifice, right? Yeah, exactly. Yeah. C'est l'amour à la plage, aouh, cha-cha-cha. Les yeux dans les yeux, aouh, cha-cha-cha. Les coquillages, aouh, cha-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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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의 색이 어우러지듯이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여행자들도 잠시 동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One day we gonna get so high.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뭐 14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산이라 그러는데 누가 샌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셀 수 없는 색깔로 이루어진 산 같습니다. 산자락의 색깔을 헤아려 보려다 이내 샘은 포기하고 그저 오래오래 바라보게 되는 곳. 오르노칼의 무지개는 지금도 저 자리에 걸린 채 여행자들을 마주보고 있겠죠? 아르헨티나 북서부에는 오르노칼 산맥 말고도 무지갯빛 산을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마이마라 마을 초입에 세워진 이정표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지역에 지천으로 깔려있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붉은 흙도 알고 보면 무지갯빛의 일부입니다. 완전 진흙이 마른 거구나. 이 성근 흙을 붙잡고도 잘 자라나는 선인장 역시 북서부 여행에서 자주 눈에 띄었죠. 선인장 되게 희한하게 생겼네. 손같이 생겼어, 손같이. 애기 손 같다. 그렇게 올라간 마이마라의 뒷동산에서 마을을 가득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무지갯빛 산을 만났습니다. 와, 반대편에 또 이런 절경이 있었구나. 완전 숨은 보석이다. 오르노칼 산맥의 색깔이 14가지라면 작은 규모의 무지개산들은 7색깔 산으로 불린다는데요.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뒷동산에 이런 무지개를 새겨놓고 사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요. 호기심에 내려가본 골목길에서 제일 먼저 웬 깃발이 눈에 띄었어요. 국기 같기도 하고 조각보 같기도 한 요 깃발 뭘까요? Hola, buenas. Tengo una pregunta. ¿Hay alguna significación de esta bandera? De América del Norte. América del Norte. Sí, todo, digamos, significa. Representa a los pueblos aborígenes. Muchas gracias. Chao. 자연의 색도 사람의 색도 한데 섞여 특유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마을은 화가의 팔레트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마을 전체가 아기자기하고 참 예뻤어요. 여행을 하다 이런 골목을 만나면 절로 걸음이 느려지곤 하죠. 식당 예쁘다.
거리는 한산하더니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아무래도 맛집인 것 같죠? 뭘 먹어보면 좋을까요? Tamales, el tamal es muy bueno, es muy típico de cada zona. Sí. Hecho con harina de maíz, charqui, huevo, parecido a la empanada de carne, pero envuelto en una chala de lechón. Y es una salsa blanca, hecha con queso de cabra y una verdurita salteada de la guarnición del lugar. ¿Qué es este animal? Ese es el pingüino. ¿Pingüino? Pingüino. ¿Por qué pingüino acá? No, o sea, se lo hizo esa forma por el... Es una jara tradicional acá en toda la Argentina. Este está hecho con arcilla, que es una arena, una tierra típica de acá de la zona, al igual que la... 붉은 도자기에 담긴 와인이라 느낌 좋은데요? 맛있네요. 음식 맛은 어떨까요? 아, esto es tamal. Appetizer로 나온 타말레는 멕시코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남미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가 많은 이 지역에서는 더욱 즐겨 먹는 메뉴죠. 맛있네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되게 담백해요. 식전주에 에피타이저도 맛있게 먹고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사이에 식당 벽장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시. Romo de llama. Romo de llama. Esto es de árbol, ¿no? Eso es hecho con cardón. 도로가에서 종종 만났던 커다란 선인장으로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가 완성됐네요. 과거엔 장식뿐 아니라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신기해요. 이 선인장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 선인장이 1년에 1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래서 지금은 보호받고 있는 식물이라서요. 지금은 만들 수가 없고 예전에는 가능했답니다. 선인장으로 장식된 식당에서 고산지대의 소고기나 마찬가지인 라마 스테이크를 맛보는 특별한 경험. 여기가 아니라면 하기 힘들죠.